자, 라디오 번개탄, CTS 라디오 조이 번개탄, 번개탄 TV 보이는 라디오 천국행진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오늘 드디어 야, 덤앤덤 가족이 이렇게 핵심 멤버가 다 나오셨습니다. 덤앤덤! 조한민 전사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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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표다운 대표로 여태까지 꿋꿋하게 이끌고 있는 조한민 전도사고요. 네. 특별히 이렇게 천국 행진곡 번개탄 TV 나와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핵심 멤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올 수 있는 팀으로 추려서 네, 오늘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덤앤덤의 조한민 전사님. 한 분씩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하죠. 네, 그 덤앤덤에서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서정혁 PD입니다. 네. 덤앤덤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든 망리를 맡고 계시다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모든 망리를 맡고 계신. 자, 또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엘샤인의 오세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엘샤인. 네. 안녕하세요. 엘샤인의 홍혜미입니다. 홍혜미 자매님. 안녕하세요. 엘샤인의 한보람입니다. 한보람 자매님. 네, 저는 한울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울. 한울.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스펠메이션 한열입니다. 한울, 한열. 둘이 친동생과 형 같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그러진 않습니다. 한울 한열. 자, 이외에도 덤앤덤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하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네.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소개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뭐 그래요? 혹 집회를 가면 덤앤덤어 왔다고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저희는 덤앤덤이고요. 아이 그대로 더하고 더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모든 것들 예배 가운데 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합을 통해서 우리 어디든지 예배로 정말 혼자가 아니라 연합으로 한 팀, 두 팀, 세 팀 정말 연합으로 정말 몰려가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덤앤덤 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엘샤인 소개를 좀 간단히 좀 해주세요. 네. 엘샤인 어떤 팀이에요? 저희 엘샤인은요 처음에 이제 2011년에 굿송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그때 이제 모여서 팀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L이라는 이제 약자 안에 사랑, 빛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서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춤추면서 또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팀입니다. 네. 말 잘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서필님 배우셔야 돼요. 그런 거 이렇게 또박또박. 내가 보니까 저 두 명은 오늘 그 뜻을 처음 아는 것 같은데 두 명도 알바생 아니죠? 그렇게 같이 팀을 하고 있고 한울 전사님은 지금 오늘 어디서 오신 거예요? 네, 저는 전주에서 왔어요. 전주에서. 네. 아 이게 전라도에서 사역을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나요? 네, 오늘도 첫차 타고 왔거든요. 그렇죠. 6시 15분 차. 6시 15분 차. 그래서 그런가 요즘 덤앤덤 활동의 70%가 전라도 쪽이라고. 아니 눈만 뜨면 전라도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덤앤덤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에 덤앤덤이 있는 거예요? 전라도 반 제주도 반 그러죠. 전라 반 제주 반. 네. 한울 전사님 네. 어떻게 잘 얘기해 주세요. 덤앤덤은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허민 전사님이 네. 같이 가자고. 제가요? 같이 가자고. 네. 나는 그냥 뭐 사실 여기까지 생각이 없었는데 네, 네,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고 있는데 저기서 여기를 기웃기웃한 거예요. 네, 그렇죠. 기웃기웃. 네, 네. 그러면서 우리 같이 좀 가면 안 네, 되겠냐고. 네.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네. 사실 제가 혼자 사역을 하다가 연합의 힘이라는 걸 사실 덤앤덤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고 사실 여러 가지 또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인데 네. 사실 저의 부족함을 이 공동체 안에서 채워지고 사실 외롭고 힘든 길이라고 하면은 그냥 외롭고 힘듦 가로 열고 조한민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사역자 세계에서 그거는 네, 근데 맞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길을 개척을 했어. 네, 그리고 정말 많은 선배들이 보기에 딱 3개월 간다. 요 팀 딱 3개월 간다. 왜? 저 두 남자로는 3개월 간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내설 근데 멈출만 하면 한 팀이 또 들어오고 멈출만 하면 또 한 팀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전라도에서 지부를 만들더니 덤앤덤을 싹 끌고 가서 제가 보기에는 한민 전사님이 기웃기웃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기억나세요? 어떻게 처음 만나면? 이제 기억이 나네요. 이제 기억나죠. 부탁을 해서 네, 지금 같이 좀 하면서 네. 솔직하게 저보다 형인 줄 알았거든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두 개 모두 네 조용히 하신 건데 그런데 함께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예, 또 구수한 또 창법도 있고 또 듬직하고 그다음에 제 동생이라는 거에 되게 안도감을 예.
아니 우리 이거... 서피디님이 네. 정말 힘들어서 무슨 말 하십니까? 그런데 입을 폭 치시면 네. 그 전에도 말이 적으신데 그래 그 입을 때리세요. 때린 게 아니라 미르신... 박았는데 입이 튀어나와서 부딪힌 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또 한 거적이 되는. 요 팀은 좀 이해가 네. 안 돼. 네.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돼? 매지션이잖아요. 네, 매지션. 그 매지션이 이렇게 CCM 가수들과 어울리는 다른 팀이 있나요? 황민우 전사님이 있기는 있지만 거기 또 네. 워낙 본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나름대로 그 저희가 컨셉을 갖고 그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일부 2부를 나눠서 1부는 각자의 어떠한 갖고 있는 포지션과 달란트를 갖고 예배하기 때문에 각자의 특색과 2부의 연합을 하기 때문에 뭐 마술에 대한 부분이 한열 전사님은 예.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기웃거린 거예요? 더맨덤은 이렇게 기웃기웃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얘기 좀 잘 좀 해주세요. 더맨 전사님이 먼저 기웃기웃 하셨어요. 아, 우리 예전에 또 기운 많이 하셨어요. 러브콜이요? 러브콜. 누구야? 러브콜? 누가 러브콜을 한 거야? 근데 이 팀원들은 지금 아무도 말이 맞지 않아. 서로가 서로한테 러브콜을 지금 계속 한 거야. 아무도 러브콜을 하지 않고 기웃거리고 있었는데 전혀 기억이 없네. 맞으셨다고. 저는 이제 번개타 방송 시작할 때 우리 조한민 전사님은 저는 그 송정미 박정우 씨 친구인 줄 알았어요. 왜요? 페이스북에서 활동하는 맞아. 내용은 아, 저는 그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최인혁 뭐 조한민 그렇게 활동을 하더라고요. 페이스북으로 많은 사역을 했었죠. 페이스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한참 어린 후배가 오이 팬들도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야. 본인 앨범도 얼마 안 된 거야. 근데 그 정도로 열정적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피라미드 조직을 이렇게 피라미드 조직을 상장 회사로 만들어서 그렇죠. 여기는 뭐 보람 자매 가장 작은 교회 갔을 때가 몇 명? 어떤 연합 집회 중에 기억나는 데가 어떤 데 있어요? 제가 갔던 경우에는 천안에 있는 교회였는데 청소년 집회라고 해가지고 갔었어요. 갔는데 청소년 집회. 다 이제 사모님, 목사님, 이제 자제분들 두 분 계시고. 아무도 안 온 거예요. 네 명. 네 시험 기간이고 겹치고 해가지고 안 왔다고 해서 이제 급하게 목사님께서 길에 내려가셔가지고 지나가는 친구를 섭외해서 단 한 명을 위해서 예배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 그 아이 둘 네. 지나가는 애를 한 명 데리고 올라와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 근데 이제 조한민 전사님은 청소년 집회니까 같이 가자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역시 전형적이야. 아니에요. 내가 네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고 데려갔는데. 결국은 장판을 팔아야 되는 정말 전형적인 나는 내 미래를 고치러 가는데 장판 세계를 주더니 이 장판을 봐라. 어때 그날 어떠셨어요? 지금 한 명 앞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나가는 아이 앞에서. 네, 그때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좁은 공간이었고 그랬는데 좀 몇 명의 친구가 그래도 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래도 단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저는 또 춤을 췄었거든요. 그렇죠. 댄스. 네, 가까운 공간에서 바로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게 조금 민망하기도 했는데 그때 그 친구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저 말고도 이제 조화민 전도사님도 이제 좋은 말씀과 찬양도 그 친구만을 위해서 한 사람만을 위해서 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감사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 정기고문이네요. 한 명 앉혀놓고 막 댄스하고 은혜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약간 이렇게 너 싫으면 더 세게 할 거야 아마. 목사님께서 한 달 전에 페북 연락 오셨는데 개척하셨다고 네, 교회를 좀 개척하셨다고 한번 네, 가을쯤에 초청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또 서로가 같이 또 부흥되고 또 이렇게 잘 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하나 연합 같아서 지금 너무나 뿌듯합니다. 아 좋습니다. 한영아 네. 우리 사역자는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저도 마음이 좀 아픈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이렇게 섬나라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 미신적인 부분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우리 딱 설명을 하면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 속이고 갔어요. 마술이 온다는 말 안 하고 식탁에 딱 앉는데 이제 밥을 먹으면서 어느 장로님이 마술은 이거 무슨 뭐 사탄이 하는 거 아니요? 막 이렇게 막 그런 거 아니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성경에서는 마술 뭐 보면은 뭐 얘기해서 아 마술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날이 금요 집회였는데요. 결국에는 그 장로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왜냐하면 단순한 마술이 아니라 우리 한울 사역자의 그 안에 복음적인 한열입니다. 한열 헷갈리지 마시고요. 사역자의 한열입니다. 네, 네. 그런 그 복음적인 메시지가 같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 장로님께서 더 좋아하시고 잘 봤다고 이렇게 생각. 네. 이미 크게 좀 떨어져서 뭐, 만지세요 좀. 아. 크게 찔러 네, 지금. 크게 찔러 놓고 마무리를. 네, 마무리를 장판. 네. 근데 뭐 사실 한열 전생 같은 경우에는 많은 아픔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냥 딱 봐도 아파 보여요.
그 간증의 50%가 아픈 얘기예요. 이렇게 뭐 아파 보인다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딱 봐도 아유 아파 보이네. 아유 건강하네. 건강. 그러니까 형이 동생 거 다 뺏어 먹은 이런 컨셉이 요 두 형, 요 두 덤앤덤으로 투안으로 다니시면 되게 투안. 우린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헷갈려가지고. 내가 우린 서로 달라요. 새로운 덤앤덤, 새로운 덤. 저기 덤앤덤 완전 다른 덤앤덤. 1기, 2기, 3기로 갑시다. 조한민 전사님하고 서 대표님, 솔직히 네. 지금 여러 교회를 가서 이렇게 공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러주는 어디나 가자. 한 명 있는, 쉽게 말하면 한 명 있는 교회도 간 거고. 네네. 제일 많이 모인 데는 몇 명까지? 1,000명 이상. 1,000명 모인 데도 지금 갔습니다. 자, 그런데 덤앤덤에서 나중에 진짜 꼭 해보고 싶은 소원, 소망, 꿈 같은 게 있다면. 소망 어떤 게 있을까요? 소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소망은 그냥 그 솔직히 그 교회를 찾아다니니까 의외로 어떻게 사역자들을 부를지도 모르시고 거의 50% 이상이 아 이런 분 처음 초청해봐서요 라는 그런 교회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또 음향이 너무 열악해서요 어느 교회는 진짜 음향 스피커가 그 컴퓨터에 있는 조그만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하는 교회도 있고 너무 열악한 환경을 많이 보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정말 재정도 정말 튼튼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가 정말 지금은 많은 사랑 받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 자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뭐 음향 음향 아니면은 또 아까 AK 뮤직도 있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좀 이렇게 CCM의 또 사역자로서 마음을 가지면. 그냥 가서 저기 가서 해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그분들을 좀 케어해서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꿈이고요. 나중에는 덤앤덤 공동체 전체 예배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번개탄처럼 장소를 이렇게 놓고 예배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하나의 예배의 공동체를 좀 만들고 싶은 게 그 자리에 누구나 와서 신인 사역자든 와서 같이 예배하고 사역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보는 게 지금 꿈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3년 전 여기 계신 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많이 지쳐 있을 때 누구를 만났던 것처럼 그렇죠, 예.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나는 장을 좀 만들고 네. 싶어요. 네. 그 모든 분들은 또 AK 뮤직이 다 음반을 만들어드리고 그 절차는 돼 있습니다. 시스템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곡은 이미 3만 곡이 제작돼 그렇죠. 있으니까 AK에서 어떤 팀이 와도 네, 상관이 없는 노래를 만들면 사역이 좀 많아지고요. 네. 안 만들면 좀 사역이 줄고 그런 게 어드밴티지를 좀 주고 저런 자세가 사실 신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한민 전사님은 신인인가요? 선배인가요? 네? 전사님은 자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전사님은 지금 신인인가요? 선배인가요? 저는 제가 아직도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앨범을 3장 냈는데 네 장도 나올 것 같고요. 한번 또 네 장 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앨범이 뭐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뭐 신인과 선배의 그런 차이가 아니라 그냥 지금의 그 마음 갖고 같이 가는 게 예. 가장 좋은 거 신인 같은 마음. 그렇죠. AI는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처음 음원 나온 지부터 따지면 한 3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3년. 예, 예. 야, 그 3년 안에 아이가 3명이 나온 거예요. 앨범 한 장씩 나오기도 힘든 세상에 아이가 3명이 나온 거야. 첫 음원 나오고 아이 3명 나오고 이번에 드디어 음반이 나오네요. 야, 그럼 여기 신이네요? 아니면은? 아, 저희는 완전 신인이죠. 완전 신인. 네, 완전 신인. 한열 전사님은 지금 4년. 한우리입니다. 봐요, 헷갈리잖아요. 둘이 힘드네. 가끔 가다가 둘이 저희가 좀 힘들어. 찬양 중에 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그걸 찬양하는데 항상 그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고 헷갈려요, 봐요. 하늘 위에 한열이네. 한열 하늘. 하늘 전사님 지금 4년 된 거잖아요. 네, 4년 됐어요. 선배예요, 후배예요? 저도 후배죠. 후배. 후배. 네. 저희 선배님들 좀 보시면 뭐. 15년, 20년, 30년 이러시죠. 한참 후배죠. 하, 4년. 다 그런 마음. 한열 전사님은? 저는 이제 횟수로는 10년 정도. 제일 선배네요. 어휴, 어휴 선배님이십니다. 죄송합니다. 나이는 제가 여기서 예, 거의 막내인데요. 예, 남자분들 중에서 네, 막내인데요. 근데 사실 저도 제가 뭐 이렇게 CCM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약간 특수사역이잖아요. 그래서 네. 참 뭔가 선배라고 또 그렇다고 뭐 안전이... 오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역을 조금 해왔기 때문에 또 아니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 포지션은 저도 사실 뭔가 딱 선배 후배 이렇게 나눠서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여기는 사역 10년 만에 이 몸매를 가지게 되게 된 거고 저기는 워낙 공장에서 지금 일이 많기 때문에 저 몸매를 가지는
우리 신인들만 이렇게 듬직하게 예, 예. 잘 먹어야 됩니다. 자매 사역자들이 늘 두려움이 있어요. 네. 결혼하면 네, 맞아요. 아이 나면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사실 그래도 지금 보람 씨가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맞습니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분인데 지금 맞아요. 이분은 결혼하지 않고 홀하지 않고 모든 남자들이 와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남아져 들어가면 에이샤이는 해체된다. 이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여성 후배 사역자들 네. 그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 네, 맞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를 보시고 힘을 내세요. 그래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지금 두 분이 계속 힘든 얘기를 많이 해 주셔서 이제 출산이 저는 끝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음 타자들이 있어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씩 저희는 좀 팀이라서 그게 또 좀 어느 정도 이점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없을 때 또 둘이서 이렇게 채워 주고 또 언니가 없을 때 이렇게 둘이서 채워주고 이런 부분들이 팀이라서 굉장히 또 좋은 점이 있거든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네네네네. 하고. 네네네. 그렇죠. 평생 책임지려고요. 오른팔도 걸었으니 이거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우리 멤버들한테 또 이 방송 보는 우리 여성 사역자들한테 네. 힘들지만 한번 같이 힘 좀 내자고 네. 응원의 말 좀 해주시죠. 여러분 아기 낳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 이 두 명 엄청 좋아해. 아 좋네. 보람 씨가 걱정하지 말라고 애샤인 잘 지킨다고 또 언니들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언니들인가요 두 분 다? 여기 자매 동생 언니고 언니고 여기는 친구고요. 친구고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좀 리더로서 더 잘 이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부족하지만 또 둘이 빈 자리가 있을 때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는 팀이 될 수 있도록 네. 파이팅! 파이팅! 오른팔 건 게 무섭구나. 팀은 뭐 팔 걸고 죽거나 그러니까 죽기 전엔 나올 수가 없네. 무서운 팀이네. 죽기 전엔 나올 수가 없네 이 팀은. 이미지가 아니었네. 진짜 에이샤인 같은 팀이 앨범 내주고 활동을 진짜 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지금 우리 CCM 시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앨범을 내고 활동이 없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활동을 덤앤덤이 만들어주고 있고 개척해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랑 연락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연락을 주시면 네, 언제든지 홈페이지도 있으니까 네. 진짜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여태까지 201번 했는데요. 201번 중에? 예, 한번 중에 금액을 페이를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201번 중에 한 번도 인원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는 딱 몇 가지가 있냐면 그다음에 이제 그 거리 이런 거 안 물어보고 뭐 금액 안 물어보고 그냥 교단 요즘 하도 저기 예.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섭외를 안 하면 전도사님 하면 그 교회 홈피 주소라든가 뭐 이렇게 존함 좀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연령층 왜냐면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왜냐면은 우리가 그래야 뭔가를 같이 좀 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그런 부분만 물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할애 시간 그거 정도만 물어보고요. 나머지는 담임 목사님과 조율을 해서 그렇게 예배드리면 그 목사님께서 정말 미안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많이 챙겨주시고요. 때로는 페이보다 물건으로 많이 받은 적도 많고요. 뭐 호두 과자, 뭐 그다음에 채소, 감자, 고구마까지 받아봤고요. 예,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그분들이 잊지 않고 또 이렇게 격려해주시고 또 이렇게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 교회 또 연결해주시고.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또 더하고 더하는 덤앤덤의 그런 비전의 정신이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네네. 어느 앞으로도 어떻게 다섯 분 여섯 분 다 지금 동일한 마음인가요 그 마음은? 예, 저희는 마음 동일합니다. 이런 게 되게 미안해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차비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마음을 되게 미안하고 솔직하게 우린 다 얘기하니까 덤앤덤 네. 집회가 잡혔어요 한열 전사님. 근데 약간 좀 큰 교회에서 집회가 또 요청이 왔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사실 종종 있어요. 네. 먼저 잡힌 사역을 저는 그렇죠. 선으로 갑니다. 예. 덤앤덤이 먼저 잡혀도. 네, 덤앤덤이 먼저 잡히면 이제 덤앤덤 가고 제 개인 사역이 먼저 잡혔으면 개인 사역을 가고. 그러니까 그건 먼저 잡힌 사역으로. 예. 덤앤덤은 일단 막 잡고 보잖아요. 모든 주의를. 아니, 잡더라도 무조건 아까 말한 그런 그 행사의 어떠한 그런 그 예 컨텐츠 취지를 보고 내용에.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게 잡혀도 먼저. 네, 먼저 잡혀요. 먼저 제가 의향을 물어봅니다. 이날 너 함께 갔으면 좋겠는데 사역 있니? 그럼 있다면 그냥 패스하고 다른 사람으로 가고. 근데 가끔가다 지나가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얼마 사역이었는데 형 얘기길래 왜 저 얘기를 나한테 할까? 이런 그래도 뭐 저는 한기로 내가 형만 만나지 않았어도 네, 이렇게까지 네. 마르지 않았어요, 형님. 제가 4월 달에는 얼마 포기했고 막 이런. 물 더 사주시면 형님 나가. 네. 가끔가다 내려서 형 기름값 10만 원 들었어.
그런 얘기하는데 뭐 저는 뭐 개의치 않고 그냥 뭐 뚜껑하게 뭐 신문 들었구나. 웃으면서 리얼로 다 얘기를 하시네요. 신문들. 저는 그냥 경유차로 바꾸라고 했죠. 휘발유차 하지 말고. 아, 야, 그건 불과 얼마 전 얘긴데. 네? 불과 얼마 전 얘기 그래요. 얼마 전 얘기죠. 저도 어제 들었어요. 어제. 어제 얘기 들었어요. 어떤 조모 전사님이 형 차비는 주는 거죠. 대전에서 올라가요, 형님. 형님 차비 주시면. 모르는데, 대전에서 올라오는데. 대전님 저 대전에서 올라가요. 차비 주시면 KTX 타고 갈게요. 체크만 하시고 올라오신다고 대전에서. 내가 보니까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배우는 거지 뭐 지금. 제가 배운 거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아주 웃으면서 형님 하면서. 네. 오, 예. 아, 근데 네. 저같이 이상한 사람도 AK 뮤직에 가면 음반이 나올 수 있나요, PD님? 글쎄. 저는 재정을 가져갈 거예요. 사랑합니다. 바로. 아 정말 AK 뮤직은 다르네. 알아 달라. 모든 사역자들이 형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저기는 가능합니다. 손익금 하시면 열 번째 1번으로 올라갑니다. 작업 순서가. 열 번째에서 작업 순서. 1 번. 네. 원래 이 시대에 참 음악이네요. 그렇죠. 네. 자, 아, 지금 AK 뮤직도 있고 아무튼 덤앤덤 가족 패밀리도 있고 이 팀의 앞으로 움직여지는 방향이 정말 한국 교회와 특별히 다음 세대 미자리 교회 같은 이런 팀에게 더 희망과 소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좀 해보면서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덤앤덤과 같이 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홈페이지 있고 네. 페이스북 있고 네네. 또 개인 사역자들이 다 덤앤덤 홍보대사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모든 사역자들이. 네네. 저희 그 홈페이지 들어오면 각자 그 개인 그 사역하는 분들의 프로필과 그다음에 음악을 또 다운받을 수 있게끔 다 저희가 만들어놔서요. 뭐 엘샤인 노래가 듣고 싶으면 엘샤인 클릭하면 바로 이제 엘샤인 노래 사이트로 들어가서 엘샤인만 노래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예, 거기 들어오시면 예, 다양한 정기 예배나 정기 모임 같은 건 있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모임을 갖고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기적으로 이제는 덤앤덤 공동체 예배 아까 말한 만남의 장을 만들어서 같이 예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때는 뭐 우리 목사님도 오셔서 같이 말씀 좀 김보성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자주 가신다고 아, 목사님께 바쁘셔가지고 예, 예. 탈퇴하셨습니다. 김보성 목사님이 그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탈퇴하셔서 형 힘들어 예, 힘들어하셔가지고 어, 힘들어하셔서 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정기적인 예배는 매월 있으니까 네네. 거기는 덤앤덤 가족들이 모이지만 다른 누구나. 누구든 지금 AK 뮤직에서 AK 뮤직도 마지막 뭐 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 마지막 주 예, 금요일날 7시에 모여서 예배하고 맛있게 밥 먹고 또 사역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덤앤덤이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문화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어쩌면 이후에도 이런 팀은 없겠죠. 뭐 손목을 건다든지 그렇죠. 생명을 건다든지 밑장 빼다 걸리면 뭐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부장 만들어줘 이런 것도 덤앤덤이 앞으로 활발하게 그래서 사실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이 우리 한울 전사님처럼 딱 그 지역에서 찬양 문화를 만들 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지방에 있는 분들이 진짜 지부장 같은 개념으로 네네.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대구 지부장도 있기 때문에 아,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음반 못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렵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재정 문제 그리고 또 사실 진짜 앨범이 나오면 아이를 낳는 게 너무 좋지만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과 책임감에 있는 후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용기 한마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그게 일단 그 전국에 계신 많은 신인 전국까지 나올 줄은 저희가 사역...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국까지 나올 줄. 사역하기 두려우셔서 그리고 뭐 앨범을 만들기 두려우셔서 이렇게 주저하고 계셨다면 저희 AK 뮤직 오셔서 저희 덤앤덤 공동체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눠보시고 앨범을 만드는데 어렵지 않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면.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하자. 네네. 네. 진짜죠. 코러스들도 막 도와주고. 네네. 음악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서로 서로 품앗이 하고 서로 그렇죠 지금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마디씩만 또 우리 인사하고 천국 행진곡에 우리 엘샤인은 6월에 정규 앨범 나오면은 번개탄 1번으로 오는 거로. 번개탄 1번이란 거 절대 잊지 마시고 다른 방송 먼저 가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왼손목 겁니다 왼손목. 저 번개탄 1번으로 와주기야. 마이크는 다른 방송 먼저 가면은 왼손목 갈까 왼손목. 손목 둘 다 잘려가지고 오는 거야.
자, 그렇게 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오늘 같이 하신 소감 한 마디씩만 해 주시죠. 같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역시 또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더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 네. 여기 합정에서 정말 천국의 작은 모형을 구경한 것 같은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샤인을 위해서 또 덤앤덤을 위해서 번개탄을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 잘한다. 보람 씨가 오늘 나온 모든 멘트 중에 가장 완벽한 멘트. 긍정적이고. 본인만 아는 사람, 계속 탄거한 사람, AK 뮤직만 증거한 사람, 번개탄 처음 얘기해 주네. 번개탄. 야, 진짜 마음에 나도 힐링이 되네. 알겠습니다. 번개탄. 뭐 우린 저긴 대표님이니까. 자, 한우 전사님. 함께 네, 마지막 유정입니다. 진짜 마지막은 진짜 여기까지입니다 말고 진짜 마지막은 진짜 한번 오늘 번개탄 TV 야 나왔어 번개탄 나왔어 네. 번개탄 TV 나왔어 네. 그것도 내가 방금 전에 말한 거잖아. 우리 덤앤덤 공동체 많이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도 6월에 또 새로운 싱글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나를 보고 또 자기 홍보. 나를 보면서 싱글 네. 썼어 지금. 네. 우리 바순 연주자 우리 세미자매. 네, 세미자매랑 같이 작업한 곡이에요. 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열 전사님. 예. 덤앤덤이 참 쉽지 않은 사역을 지금 저희 해오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이든 어느 지역이든 저희가 뭐 물질이라든가 아니 거리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보지 않고 달려가니까요. 더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불러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멤버가 전체가 다 모여본 적이 있나요? 전체는 아직까지는 못 모여봤고요. 우리 MT를 한번 가서 그때는 우리 멤버뿐만 아니라 멤버 가족 아이들까지 다 같이 모였는데 단체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강찬 형이 가운데 껴가지고 그걸 저희가 프로필 좀 쓰려고 어떻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기회로 네. 그것도 정 가운데 앉으셔가지고 어제 DSM 할 때 나왔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요. 얘기했어요. 덤앤덤이나 DSM이냐 그러니까 네. 자기는 그냥 일단 가서 사진 찍는다고 나오셔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조하민 선생님 오늘 마지막 함께하신 소감 인사 좀 해주셔야죠. 너무나도 우리 번개탄 TV 나오고 싶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기쁜데 또 혼자가 아니라 우리 또 연합 우리 덤앤덤 식구들과 함께 나오고 나 기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온 덤앤덤 식구 다 나와서 우리 번개탄 TV에서 같이 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번개탄도 우리 정말 승승장구해서 끝까지 예. 세계로 전파가 뻗어나가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함께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덤앤덤과 함께했던 번개탄 TV 천국 행진곡이었고요. 덤앤덤의 정말 무궁한 발전을 지금부터 기도하도록 하고 저도 함께 가겠다고 오른손목 하나 딱 걸고 자, 우리 오른손목 하나 딱 걸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CCM에서 같이 손목 하나 겁시다. 네. 자 아무튼 요거로 찬양 하나 만들어줄 수 있나요? 서정은 선생님 오른손 걸고 서정은 오른손, 제목 나의 오른손을 걸고 네. 주의 오른손에 나의 오른손을 포개고 그런 거 하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